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최근 총선 당선인 낙선인들을 만나서 지구당을 부활시키겠다라고 말했다는 저희 단독 보도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의 당내 지지 기반이 청년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떨어진 그 원외 조직위원장들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동훈의 두 달 전 목소리 먼저 듣고 집중 토론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정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길이 있습니다. 50에 저 같은 사람만 정치를 장악하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만 대변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20대, 30대의 어떤 정치 지지를 할 때 보정하는 보정값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제도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에서는 가장 좋은 표차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험지에서 뛸 수 있는 환경을 좀 발판을 마련해 주셔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도전을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정치하십시오. 두렵습니다. 네. 용기가 겁이 없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두려움을 안 느끼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는 용기가 두려워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공적인 어떤 그 이 가치에 대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어제 저희 단독 보도 이후에 하루 만에 그 원외 조직위원장 20명이 모여가지고 이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지구당이 부활하면 최대 특혜를 보실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뭐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갑자기 지구당 부활이지? 이런 예.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자, 2004년도에 당시에 이 차태기 사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정치 개혁 차원에서 이제 지구당을 없앴습니다.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지구당 체제를 없앴어요. 한 20여 년 동안 지구당 없이 이제 당원 협의회라는 당협이라는 그 운영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협이라는 것 자체는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도 사실상 자기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이걸 사실은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선거 때만 반짝 이제 이 위원장 하다가 그다음에 또 생업으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원회관도 있고 보좌진도 있고 지역의 사무실도 있는데 그 도전하는 사람들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은 사무실도 없고 프랜카드 걸 수도 없고 그렇군요. 굉장히 불이익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현역들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지구당 부활 문제가 있었지만 법을 통과시킨 누구겠습니까? 현역 의원들이잖아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도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지 않죠. 이 법안이 통과 안 됐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운동을 해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원외 이쪽 당협위원장들이 160명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굉장히 많죠.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이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후원금도 못 걷죠. 아무도 못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수도권 정당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을 실제로 정치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려면 지구당이 부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후원금도 받고 지구당도 유지도 하고 당원들 교육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이제 이 당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이 이슈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천목회 소속이고 또 한동훈의 영입 인재 1호 박상수 변호사가요. 한동훈의 지구당 부활 구상은 오래전부터 다듬어져 온 것이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원외와 함께 가겠다 이 뜻인 것 같은데 출마 결심 선거수로 보입니까? 이 이야기가 그렇게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입 인재들한테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저도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한데 그 처음부터 이 얘기는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수도권 정당이 되고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다시 이기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조직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구당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든 나든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 역할을 하겠다라는 답을 준 것도 있고 총선 패배를 분석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원영석 변호사님. 한동훈 위원장의 직접 워딩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나는 이거는 이제 지구당 부활인데 지구당 부활을 실행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박상수 변호사가 전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리셨습니까? 원래 지구당이라는 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선진 정치로 갈수록 그 후원금을 모으냐 안 모으냐가 아니라
후원금을 모으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외 당협 위원장들은 여든 야든 어느 당이든 그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수건 사업처럼 됩니다. 그런데 지구당 부활이라는 게 보통은 언제 그 이슈가 쟁점이 되냐 그러면 전당대회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전당대회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원외 당협 위원장들을 만나면 지구당 부활을 약속합니다. 네. 특히 이제 뭐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어느 당이든 전당대회 나오기 전에 원외 위원장들의 그런 그 고충을 들어보면 결국 지구당 부활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 1번 고충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단골 레퍼토리로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인데 근데 실제로 뭐 한 번도 실행이 돼본 적이 없어요. 현역 의원들의 뭐 견제가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하는데 네. 결국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주장해서 진짜 지구당 부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본인이 전당대회 출마하기 전에 사전 그런 어떤 아주 상투적인 약속으로서의 그런 지구당 부활 주장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